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요, 아이들을 이제 지금 한 7시쯤 다돼 가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환해요. 네, 아직도 해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한, 낮에 보니까 한 30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온도가 한 27.2도, 네,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도가 내려간 김에, 저는 거의 저녁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에어스프레이로 한 번씩 쫙 2페다만 건져줘요. 2페다만 물을 싹한 번씩 샤워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샤워를 시켜준 후 이제 샤워를 시켜줬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씩 샤워를 시켜줬기 때문에 뭐 물방울이 많이 맺혀있진 않지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샤워를 시켜주면서 1, 2도 정도를 낮춰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방울이 조금씩 맺혀 있죠. 네, 다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샤워를 시켜줘가지고 지금 샥 목욕을 한 상태예요. 이제 낮에 동안 많이 더웠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목욕을 한번 시켜주고 1, 2도 정도 이제 이렇게 낮춰주면은 요 아이들이 물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들어 있는 이유가 네, 이런 방법을 자꾸 써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좀 이제 아직까지는 하상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밑에다 놨고요. 밑에다 이렇게 네, 몇 개를 놨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이렇게 단상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하상 입을까봐 이렇게 이제 위에다 올려놨고, 아직은 물이 아주 예쁘게 들은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위로 올려놨습니다. 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물이 예쁘게 들었는지 감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6월 중순부터는 거의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때문에 요런 색감의 맛을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물을 끼얹다가 네,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세히 위에 있는 아이들만 보여드릴게요. 밑에 아이들도 예쁜 아이들 많이 있는데, 이제 위에 있는 아이들은 아주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든 아이들 위주로 올려놨습니다. 네, 여기부터 볼까요? 네, 원종 방울 복랑금인데, 네, 거리대에서 물이 잘 들고 있는 아이를 한번 가지고 올라와 봤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여름에는 더욱더 조심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옥상 그 통풍을 좀 시켜주려고 데리고 올라왔고요. 네, 이제 뭐한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는 그늘로 옮겨줄 예정이에요. 요거 이렇게 아이들이 골고루 금부터 네 금도 있고 가장자리에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 있어서 아주 예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라울 금이고요. 라울 금도 좀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좀 철화 비슷하게 나오면서 많이 변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짱짱해지고 네, 금과 초록이와 네,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라울 금 은근히 고고한 매력을 나타내주고 있죠. 네, 요거는 방울복랑인데 저희 집에 와서 방울이 왕방울만해집니다. 아주 방울이 커졌어요. 네, 아주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여기 원종 방울복랑금하고 방울복랑하고 뒤에 또 신종 방울복랑 있죠, 요거. 신기하게 방울복랑 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도 저희 집 와서 아주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예쁜 분에 심어줬더니 더 예뻐졌어요, 얼굴이. 이 아이들은 한 6월 중순에서 7월 초경에 이제 반 그늘로 옮겨줄 예정이에요. 여기도 반 그늘이긴 한데, 이제 또 한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아이와 방울복랑과 그리고 원종복랑금은 반그늘로 옮겨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 물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네, 웨스트 레인보우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분도 잘 어울리고요. 아주 예쁩니다. 이것도 참 키우기가 힘든 아이인데, 네,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이거 마드리드 금도 아주 목대도 굵고, 네, 아주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마드리드 금 와서 저희 집에 와서 분갈이를 해줬는데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짱짱해요. 이 마드리드 금도 은근히 키우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입장이 좀 얇은 아이들이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드리드 금도 이렇게 입장이 되게 얇아가지고 입마른 현상도 잘 오고 해서 이것도 또 이제 입장이 얇기 때문에 물을 좀 다른 아이보다 자주 줘야 됩니다. 요것도 입장이 좀 얇아서 키우기가 힘들죠. 웨스트 레인보우도. 네, 둘 다 주의를 요하는 아이들이에요. 아, 웨스트 레인보우하고 마드리드 금. 색감이 너무나 예쁘죠. 릴리패드. 릴리패드도 짱짱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뻐요. 네, 요거 긴잎 적성도 아직까지는 물이 예쁘게 잘 들어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물 잘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특히 또 요거, 아, 요거 룬데리 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꽃이 아주 활짝 피진 않았지만 참 오래가네요. 이게 룬데리 꽃이, 아, 너무 예뻐요. 룬데리는 꽃이 참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 이렇게 좀 털이 보시보시 달려있는 몸도 귀엽지만 제일 키포인트는 요거 꽃이랍니다. 꽃대 잘라주지 못하는 이유, 너무 예뻐서요. 네,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찍어봅니다. 네, 요거는 센세이션. 네, 센세이션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는 하리노사하고도 많이 비슷하지만 저희 집에 와서 물이 많이 들었고 지금 여기 가운데에 분지를 하고 있어요. 두 개로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게 너무너무 시원해요. 네, 이거는 요즘에 이것도 러블리 로즈도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아, 너무 예쁘게 예쁘고 단단하게 잘 커가고 있어요. 네, 러블리 로즈 옆에 러블리 로즈도 아주 예쁘게 커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크로커다일.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죠. 크로커다일 옆에서 봅니다. 자구도 마가들도 많이 생산해내고 있어요. 막 아주 막 옆구리에서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요. 귀염귀염해요. 아가들이 바글바글 올라오는 것이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집시. 아, 집시 너무 예쁘죠. 집시 색감이 참 은근하게 들었는데 이게 좀 색감이 좀 매력적으로 들었어요. 예쁘게 집시. 네, 레드 한타지아. 아, 레드 한타지아도 예쁩니다.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말 그대로 분도 환타스틱 하지만 아이들도 너무 환타스틱 합니다. 레드 판타지아 말 그대로요. 이름 그대로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네, 요 아이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아이고요. 네, 동랑이 신품종. 저는 이게 금보다, 방울복랑 금보다 더 귀하게 이쁘네요. 뭔가 매력적이고 뭔가 달라요. 색달라요. 방울복랑 금보다 너무 색다르게 예쁘네요. 이게 8,000원이라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아가도 차근차근 내주고 너무 예쁘네요. 사랑스러워요. 러블리 러블리 합니다. 네, 이거는 러우. 러우도 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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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러우 아주 예쁘죠. 이거 크림티. 크림티. 네,
크림티도 저녁마다 물을 좀, 제가 샤워를 시켜주고 이렇게 물을 들여줬더니 아직도 색감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크림티 예쁘죠? 아직 색감이 빠지지 않고 물이 잘 들어서 예쁘게 아주 예뻐요. 네, 그다음에 로마. 로마는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파래서 왔거든요. 은은한 초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몽글몽글 올라와요. 모아지면서 얼굴이 꽃봉오리처럼 요 밑에 화분의 아이와 닮아가고 있네요. 빨간색으로 로마, 로마. 그리고 자구도 몽글몽글 올라오고 있어요. 몇 개가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아주 많이 올라와요. 네,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자꾸 아가도 놔주고 색깔도 예뻐지고. 네, 로마 예뻐요. 네, 요거는 약간 화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요거는 센세이션하고 너무 비슷한데 요건 샬롯이에요. 센세이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비슷해요. 저도 혼동이 가는데 요거는 센세이션이고, 네, 요거는 샬롯이에요. 조금 다른 점이 샬롯은 약간 입장 끝이 뾰족뾰족하고, 센세이션은 약간 둥글둥글하지만 비슷합니다. 많이 구분이 안 가네요. 네, 그다음에 아, 파랑새가 아니고 빨강새입니다. 빨강새. 너무 예쁘게 은은하게 들었어요. 네. 파랑새가 치마를 많이 입는데 저희 집 옥상에서는 치마를 안 입고 이렇게 아이들이 예쁜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뻐요. 네, 요거 프리티, 핑크 프리티도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네,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짱짱합니다. 짱짱해요. 그다음에 뒤로 가서 연봉도 아주 짱짱합니다. 아직 네, 오렌지 멀로도 아직 짱짱해요. 오렌지 멀로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양지는 진짜 불이 탑니다. 불 자동차 불러야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아주 예쁘게 매력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원종 브리티. 물이 아직 예쁘게 잘 들어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리틀 잼. 아, 리틀 잼도 꽃을 아주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오랫동안 피워주고 있네요. 예뻐서 꽃대를 안 잘라주고 있답니다. 꽃대를 곧 잘라줘야 되겠죠. 네, 예뻐요. 네, 요거는 뭘까요? 아, 이것도 참 은근 고귀하고 아주 예쁜 자태를 나타냅니다. 화분에 너무 잘 어울려요. 요게. 네, 뭘까요? 뭘까요? 로즈법사입니다. 로즈법사. 처음에 저는 농장에서 이게 이제 흑법사라고 해서 흑법사로 알고 왔었는데 집에 와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로즈법사더라고요. 흑법사는 요거보다는 좀 밉게 생겼어요. 로즈법사가 훨씬 더, 요거는 근데 입마른 현상이 좀 이제 애원임 아이들이 여름에 입마른 현상이 많은데 여기 입마른 현상이 있어갖고 자꾸 떼어내줘야 합니다. 옆에 입마른 현상 이런 거 떼어줍니다. 이렇게 떼어주면 장미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잘 자라요. 그래서 로즈법사인가 봅니다. 아주 자구도 다글다글 여기저기서 자구도 너무 잘 나옵니다. 아주 매력적이죠. 로즈법사. 다음에 꽃바구니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해리와슨 예쁘죠? 해리와슨과 이거는 희성도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해리와슨 옆에서 아주 예쁘게 쭉쭉 늘어져 가며 잘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8000대 철화입니다. 8000대 철화. 네, 이제 이것도 물이 은근하게
하얗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얀의 진주. 색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에요. 예. 위엔의 진주가 옆에 있어서 그러나 퍼플 딜라이트는 빛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퍼플 딜라이트 혼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예쁜데, 예. 이렇게 예쁜데 위엔의 진주가 있어가지고 좀 덜 예쁘네요. 이거는 선스타 주지까지 물이 잘 들어있고요. 앞에 와서 보면 이거는 호빗당인도 좀 약간 입마른 현상이 있지만 아직도 당당하고 예쁩니다. 호빗당인 당당하고 예뻐요. 네, 그 다음에 홍매화. 홍매화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홍매화. 네, 이거는 은근하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은근하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야곱세니. 야곱세니 금. 네, 이건 화이트 프린세스 백설공주도 가장자리에 은근하게 달궈지고 있네요. 네, 런요니 상하 스페셜을 끝으로, 네. 이렇게 저희 집 아이들, 옥상의 아이들 잘 들어가고 있고요. 저 뒤에 있는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예쁘게 물들고 있는 홍포도. 홍포도도 네, 잡으러 아주 많이 달아주고 있고 예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포도가. 홍포도. 네, 이거 아메치스 동글동글 아주 예쁩니다. 아메치스 예뻐요. 아메치스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고스티, 이거는 고스티고, 네, 이거는 자라고사고, 네, 이거는 아리엘, 네, 이거는 하월야 이렇게 해서 쭉쭉쭉, 네, 예쁘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샹그릴라입니다. 샹그릴라. 아주 물이 예쁘게 들었죠. 이거 샹그릴라 제가 원래는 예, 물빠짐 없는 그릇에서 키웠었는데 제가 이번에 분갈을 해줬습니다. 분갈을 해주니까 더욱더 막 밑에 자구도 달아주고 아주 예쁘네요. 물도 예쁘게 들어주고. 네, 이건 세그리드 피치도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캐롤이고요. 캐롤. 네, 이건 누다입니다. 누다. 누다. 네, 누다고 이거는 희성큼. 희성큼이에요. 희성큼. 이거는 베라 하긴스큼. 네, 이렇게 해서 옆에서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거는 자세히 안 보여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직도 물이 아직도 빠지지 않고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들 얼굴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